이 기타들의 가격을 보면 부르주아이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부르주아가 되고 싶은 기타, 부르주아 기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4시간 하는데 마지막 시간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점입 가격의 마지막을 브라질리언이 장식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부르주아 기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브루트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브루트만. 네, 브루트만 시작하고 이제 오리지널 브루주아 갔다가 이제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또 브루주아 시리즈를 연속을 해볼 건데, 이번에 에얼룸 시리즈입니다. 에얼룸. 음흠. 에얼룸 가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얼룸 시리즈의 HS라는 약자가 뒤에 붙게 되고요. 이건 이제 딥바디가 아니고 일반 OM, 일반 55기 때문에 이건 더블어 바디입니다. 바디 자체가 얇아요. 97mm입니다. 100mm가 안 된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이게 또 12프렛에서 붙어요. 보통 쿠페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12프렛에서 접합이 되기 때문에 7프렛 뒷둘레를 재보면은 75로 상당히 연주감도 좀 편안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사이즈 자체는 연주하기에 진짜 편안한, 네, 정말 짧아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OM 바디로 할 거예요. OM 바디는 쿠페 아니고 14프렛에서 접합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55 12, 이 여기 12가 이제 12프렛에서 접합된다는 얘기죠. 빈티지 에얼룸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 009945. 부르주아를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부르주아의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월에 했었던 OM 빈티지 터치스톤 시리즈, 이거는 HS가 아니고 TS로 이제 붙게 되죠. 478만원짜리 여기 이제 바로 브루트만, 브루트만이었습니다. 78점 받았고요. 저풀은 초원 위에 콜링스가 떠오르는 브루트만, 그리고 D 빈티지 역시 브루트만, 이건 77.5. 산림욕, 저는 이거 마르트만이라고 했어요. 마틴 부르주아 이스트만 합쳐서 마르트만. 그리고 에얼룸 시리즈를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던 게 이제 OM 빈티지 HS 커스텀이었었는데, 이건 80점 나왔습니다. 80점. 기억에 남을 새로운 캐릭터, 저는 섬세한 깁슨 안 혼날 것 같은 콜링스 착한 마틴, 이렇게 드렸었다. 좋은 거 나가졌네요. 네, OM 빈티지 에얼룸 시리즈 커스텀 938만원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자체가 브루트만일 때 77.5, 78, 바로 오리지널로 넘어오자마자 80을 네, 찍었죠. 바로 80을 찍었어요. 네, 저는 엄청 기대돼요 오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그때 그 80점을 받았던 게 어탐 스쿼드 탑10에 있습니다. 9위입니다. 9위, 공동 9위. OM 빈티지 HS 커스텀이 80, 콜링스의 OM2HG 저먼 스프루스가 80 해서 공동 80으로 9위고요. 부쉘의 BG151은 80.5, 그거보다 살짝 위에 공동 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80이 넘어야 탑10에 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오늘 바로 부르주아 스펙 살펴볼게요. 더블오 12 빈티지 에어룸 시리즈, 가격은 848만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빈티지 에얼룸 커스텀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4.5cm, 무게는 1.93kg, 두께는 97mm, 7프렛 뒷둘레가 75mm로 전반적으로 아주 앙증맞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 더블로 에디론다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의 인디안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고요.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사틴 피니쉬입니다. 바디가 하이글로스, 내기 사틴이죠.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니켈 버터빈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너트너비 는 44.45mm인데 딱 잡았을 때 그거보단 좀 좁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이 6번 줄하고 1번 줄에 요 여기가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현간이 조금 44.45에 비해서 조금 좁은 느낌이 있긴 있지만, 당연히 그 스트로크 전용에 비해서는 그럼요. 넓은 느낌이 납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35mm, 브릿지 역시 에보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타를 보시면은 자, 바디의 길이랑 넥 길이가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1대1 약간 그 쇼다리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딱 길이가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뒤로 딱 뒤집어 보면은 얘가 좀 짧다는 느낌이. 확실히 짧게 좀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2프렛 접합 모델을 보통 이제 뭐 흔히 쿠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호텔 들어온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대리석 쫙 깔려 있는 느낌이 딱 들죠. 딱 들어가자마자 고급진 사운드.
뭐랄까 깁슨이랑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진짜 아 그렇죠 어, 호텔 로비로 딱 들어간 그 느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한 줄평 드렸었던 그건 피지컬이 좀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OM 딥바디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섬세한 깁슨 이런 뭐 한 줄평도 드렸었는데 얘는 깁슨의 느낌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착하디 착한 콜링스 같은 어,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착하고 곱게 자란 부티 나는 맞아요, 콜링스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콜링스도 부티가 나지만 맞아요. 콜링스는 이 꼬장꼬장한 약간 그치. 약간 애가 가서 말 걸면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귀족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곱게 사랑이란 사랑은 다 받고 자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아주 좋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하네요. 좋아요. 핑크 사운드 좀 들어볼까요? 뭘 쳐볼까요 이번에? 이거. 굉장히 섬세하죠. 이거 진짜 뭐랄까? 친절한 콜린스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로. 콜린스 약간 치기가 힘든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받아주는. 네. 진짜 뭐랄까 이쁘죠 사랑만 받고 자란 느낌 그러니까 너무 곱게 이게 재밌는 게 사랑만 받고 자랐다라는 게 어감에 따라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어 정말 사랑만 받고 자랐구나 이런 게 있고 아유 사랑만 받고 자랐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너 확실히 곱게 컸구나 어 이런 거 사랑 많이 받았구나 이런 느낌 아, 그렇지. 근데 얘는 완전히 전자입니다 정말 아, 사랑만 맞아. 받고 자라서 지켜주고 싶은 그런 그렇죠. 네 정말 경상도 사투리를 딱 할 수 있어요 야, 아니 사랑 받고 자랐네 이 얘기랑 어. 아 와 그래 퍼실없노 퍼실없노 이게 약간 그 느낌이군요 네 사랑 받고 자란 건데 어. 세상 물정 모르네 어, 이런 느낌 사랑 받고 자라가지고 약간 그렇게 세상 모르네 이런 느낌 아, 포실없노 그렇죠. 하지만 이 기타는 포실없지 네, 않습니다. 절대 포실없지 않습니다. 아, 아, 정말 사랑 먹고 자라기 때문에. 네. 어, 요거 라인 한번 들어볼게요. 떠보르니까. 뭐 칠까요? 오, 야들야들. 진짜 곱다. 그다음 뭐니? 아이 좋다. 이게 뭐랄까 이거 솔로하기 좀 재밌어요. 약간 탱글탱글해서. 어 맞아요. 뭔지 알겠죠. 아이 좋다. 그럼 뭐니? 사랑 많이 받았네. 그렇죠.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마사키 키시베 단데리온. 사랑스럽죠. 네, 듣고 네. 왔는데요. 네,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온실 속 화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입니다. 사운드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네가 부르주 알아서 사랑스러운 건 아니야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가 부르주 그냥 사랑받을만 하니까. 그렇죠. 사랑받을만 했기 때문에 사랑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얄밉지 않은 귀족 사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약간 몸에 밴.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베풀고 사는 느낌. 아주 생글생글 웃고 있는 네.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기타를 잘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말 되게 잘 어울린다. 생글생글 웃고 있는 생글생글 웃고 잘 어울린다. 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입니다. 평균은 79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80점 넘어가면은, 이제 80점 넘어야지. 넘어야지 네. 탑10에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좀 들어가기가 조금 확실히 힘들죠? 핸디캡이 있어요 점수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9를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핸디캡이 조금 더 줍니다. 물론 딥바디는 아니지만 기본 OM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운드나 유저빌리티 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OM이 또 워낙 그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 이제 뭐 부쉘, 부르주아, 콜링스 이런 브랜드를 약간 OM용으로 선택을 하시고 메인 브랜드를 조금 더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마틴이라든가 이렇게 드레드넛 세팅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OM 사이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OM 요즘 OM은 또 전천 OM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